네, 요즘 들어 각종 위기설이 나오다 보니까 세계 경제 앞날이 여전히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던져주는 국가라든가 산업, 또 희망을 주는 업종과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 희망이 꺼지지 않으면서 오늘도 다우존스 지수가 15,0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 지수도 13년 만에 최고치 올라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재테크 생활자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추 논설 위원 모셨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여러 가지로 재테크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말씀 아마 다니시면서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서 좀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그 주제가 예.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예. 아, 그렇습니다는 아, 민속 그 최대 명절이라 하죠. 그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그 조짐들, 희망 조짐들 보면 앞으로 재산 증식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예. 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죠. 뭐 이렇게 어제도 그 대구에서 기업인들 만나봤습니다는 예. 경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시 희망 메시지를 던져주는 데 있어서는 세계 경기가 그래도 꾸준히 회복된다. 지금 이제 세계 경기에 보면은 역시 희망을 가장 많이 던져주는 것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탄탄한 이런 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오늘도 다우지수가 15,000선, 그 다음에 3대 지수가 골고루 그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최근에는 미국의 그 경기 회복세가 다른 국가로 이렇게 퍼지면서 유럽, 중국,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이렇게 해서 희망의 조짐을 보이고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에서 지금 이제 거기에 고개를 드는 모습들, 이런 것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희망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그 경기의 회복됨과 함께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체감 경기도 많이 그 개선돼서 지금 그 세계 증시가 강한 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세계 증시 또 한국 증시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많고 예. 그때 당시에도 채권 이렇게 했으면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는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좋을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배경에서는 역시 경기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희망을 주는 국가들은 어디고 어떤 산업이 있고 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별로 지난 10년간 사실 많은 부분을 이끌어왔었던 브릭스가 이제 좀 지다 보니까 요즘 새롭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이 글로벌 경제 침체를 가장 빨리 탈출할 나라들, 결국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하면서 네, 언급되는 국가들인데요. 예. 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워낙 그동안 브릭스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예. 브릭스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으신 또 앞으로 희망을 갖게 하는 그 대목들이 좀 많이 나타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워낙 자리를 크게 차지했기 때문에 네. 브릭스가 그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국가, 떠오르는 국가에 대해서 인식들이 좀 많이 떠졌는데요. 우리가 보면 희망 메시지 하면 혼란 속에 그걸 돌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 뜻이 바로 브레이크 아웃이다. 돌파다. 그럼 돌파하는 국가가 있냐? 지금 돌파하는 국가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은 원래 이 루치니 샤르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도 위기가 많이 그 증폭이 될 때 세계 희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앞으로 떠오르는 국가에 관심을 높여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그 처음 사용했는데요. 용어 자체가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년 전에 브릭스가 뉴 밀레니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에 희망을 던져줬던 것이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었고 그 짐 오닐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브릭스라는 용어였었거든요. 지난 10년간은 브릭스 때문에 세계 각국들 또 국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희망 메시지에 어떤 이익을 많이 드렸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새로운 그 브릭스에 해당되는 국가가 이 골드만삭스에서 새롭게 제시했던 네. 뉴 11 여기인데요. 뉴 11에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론만 예. 하지 마시고 이걸 돌파해서 사실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도 지금 해외에서 시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최근에 뭐 외국인이 우리 국내 증시에 가지는 관심만 보더라도 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대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브레이크아웃 네이션과 같은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파라이징 경제권이라는 용어도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알파는 예. 기존 이외에 네. 라이징은 떠오른다. 알파는 기존 이외에 라이징은 떠오른다. 이코노믹 존 경제권이다 이렇게 봐서 알파 라이징 자체가 희망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기존의 인식에서 돌파해서 앞으로 떠오르고 주도하는 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희망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자금이 가장 철철 넘치는 곳이 어디냐? 자금이 가장 철철 넘치는 것이 예. 신흥국에선 자금 이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이런 알파 라이징 이코노믹 존이 지금 자금이 철철 넘치다. 국내 매스컴이 보더라도 신흥국에선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신문에 도배를 칠 경우가 많습니다는 그러나 그 이면에 가만히 이렇게 신문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나이지라든가 튀니지라든가 잠비아라든가 이런 국가들 캄보디아라든가 지금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자금이 철철 넘친다 하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아, 바로 지금 세계 경제에서 희망을 던져주는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되다 보니까 그 성장 동력은 자금을 이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끌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이끌게 되고 그래서 인프라가 들어가서 하나의 시장이 크게 형성되면 새로운 브릭스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세계 경제 흐름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밑에 있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브릭스가 주가가 6% 떨어졌습니다는 평균적으로 알파라이징 국가는 22% 대단히 많이 올랐죠. 이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이런 새로운 기회를 못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던져주는 이런 국가가 꾸준히 되는데요.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당신은 이상한 용어만 얘기하느냐 하지만 예. 사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투자 매력도 있고 또 성장도 항상 상당히 기대가 되는 희망을 주는 국가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알파라이징 업종들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요. 네, 예. 상당히 됐죠. 예. 이것은 2009년서부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알파라이징 이코노믹 보면 오늘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애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2009년 미국에 이렇게 활동할 때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뉴욕에서 메리트 호텔에서 이 스티브 잡스의 강의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아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실물을 안 가져왔으니까 저분이 가능할까 다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분들의 스마트폰이 두들기면 세상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증강현실 시대를 지금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게 불과 뭐냐, 2007년도에 모든 거기에 나온 학자라든가 시장의 월가 참여들은 뭐냐, 일종의 또라이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라이다. 제가 이제 현실 가능성이 했습니다.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는 지금 6년이 지난 현실에서 세계 경제를 얼마 발칵 뒤집어 놓습니까? 오늘도 애플도 목표가가 600달러 한 달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미국 증시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은 애플의 그 아이폰인가? 이거에서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모르겠습니다는 그것에 의해서 증시가 쭉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지금 자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만간 실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떠오른다 하는 것이 바로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다. 알파라이징 이코노믹 존과 함께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다 해서 당시에 이 용어를 그 말씀드릴 때 굉장히 이상하게 이게 표현했습니다는 이게 그렇다. 그래서 2009년서부터 만약에 그때 당시 애플의 주가가 제가 보면 $50 내였었는데요. 이것을 사셨으면 지금 500달러, 오늘 500달러 돌파했지 않습니까? 지금 애플의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애플 그림이 $500 넘은 이런 상태에서 보면 무려 10배가 지금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산업이다. 오늘 보시면 애플이 $560 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스피드하스가 얘기할 때 보면 이 애플 주가가 $50 내였었거든요. 지금 무려 10배가 넘는 이런 상황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렵다고 하면 이거 안 보인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내가 노력한다. 노력한다면 이런 것이 보인다. 예.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업종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결국 자 골라내는 시선도 눈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자, 희망을 주는 업종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새 제조업입니다. 각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용 불안을 많이 떠안고 있는 청년층에게도 역시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그 제조업들이 그 르네상스 전개되는 것이 청년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의 청년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비리그 출신 분들이 월가만 고용하지 않는다. 지금 제조업들을 간다. 이게 미국이 다시 한번 미국의 강한 미국의 그 꿈꾸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 기반 아주 기반에 밑 이렇게 해서 기반을 이루는 제조업에 다시 미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간다 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 사회 병리 현상에 대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개선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에서 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리프레싱 체 오늘 그 진행자께서 예. 저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 뭐 프레쉬를 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제가 그만큼 희망을 던져주지는 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설레면 그래도 얼굴에 이 프레쉬 이거 뭐 수분이라 할까요? 예. 그거를 그 칠하실 거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 착착착 말랐습니다. 말른데 오바마 대통령이 산업 정책에서 다시 한번 이 수분을 치려는 리프레시 정책을 치려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네. 자, 그동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리쇼링 정책, 중국은 리미러널 정책, 이런 그래서 일본도 리커버리 정책 이런 것이 리인데요. 리 자체가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보자 희망 아니겠습니까? 예. 이 희망이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르네상스 제조업 르네상스를 전개하면서 가장 어려울 거로 보였던 이 G20의 국제협의체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할 만큼 어려웠던 이 문제에 희망을 던져준다. 이것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또 한 가지가 부동산 시장이 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간 침체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요. 세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인 것도 재테크 생활자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을 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국내에 있는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나마 희망을 조금씩 가져볼 만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진행자분은 네. 그렇게 재테크 상황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네. 예, 부동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 좀 철회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약간 침체됐다 국내 부동산이. 예. 그 얘기 지금 시청자님 들으시면요. 굉장히 예. 화나십니다. 예. 상당 부분. 아마 시청자분을 위해서 그렇게 좀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주변 분들에 보면 사실은 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습니다. 예. 아주 격앙되게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에 희망을 던져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 추석을 앞두고 가장 그 관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부동산 시장은 희망을 많이 던져줬죠. 그죠? 미국 부동산 시장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지수를 만들었던 케이스 쉴러 지수 같은 예. 지수에 그 개발했던 미국의 예일대의 로버트 쉴러 같은 경우에도 6년 만에 미국의 그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우려된다 할 만큼 위기 과정에서 6년 전에 희망을 던져줬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도 희망을 던져주고 버냉기 대통령도 희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국민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역시 주거 문제지 않습니까? 주거. 예. 주거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갖고 자 정부에서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이런 정책의 시그널에 대해서 레스폰스 좀 민감도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싱가포르, 홍콩,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북유럽의 이 부동산은 네. 이번 주에도 모메스컴에서 아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침체되어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대책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에 희망을 던져주는 조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희망 메시지가 좀 잘 올려야 추석에서도 이 얘기가 좀 많이 화두거리가 되고 아무래도 다른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이 잘 받아들여서 한국 경제 회복에 하나의 그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면 정부 개인적으로 뭐 재테크와 뭐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발 이번에는 좀 부동산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실물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것도 상당히 희망을 줄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되는데 말이죠. 네. 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CNBC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 정책의 대변환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기가 극복이 마무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위기상을 극복했던 것은 뭘까 했을 땐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무래도 6년 전에 이 어두운 터널에서 이렇게 빨리 극복하게 되는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위기 당사국인 오바마 대통령, 뭐 여러 평가가 나오죠. 뭐 시리아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는 경제 측면에서는 역시 세 경제 이렇게 숨통을 트게 했을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역시 오바마 대통령, 정치인 중에서는 메르켈 이렇게 독일 그 대통령 이런 예. 사람들이 꼽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정책 당국자라든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한번 대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결론은 맺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청재의 입장에서는 역시 버냉키라든가 드라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던져줬다를 예.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김주식 청재는 어떨까 하는 것도 시청자분이 이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자라든가 참가자 중에서는 역시 크루먼의 신드롬이 위기 극복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커브 독트린과 크루먼 현운적의 크루먼 독트린 선택을 했던 것. 위기 때는 줄이지 말고 위기 때는 왜 줄이냐 풀어라 했던 것이 크루먼에 대해서 신드롬을 갖다 보니까 대통령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근데 크루먼 학자의 그 기본 모습입니다. 예. 어려운 사람한테는 풀어줘야지. 어려운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압력에 대해서 누르면 더 어렵다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크루먼 독트린의 대표적으로 하나의 핵심 요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역시 학자가래는 크루먼 이렇게 교수. 그 다음에 역시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했던 이런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예.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등장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분들이 희망을 던져줘야 된다. 한국은 규제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 국회의원분들이 잘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수를 좀 대폭 줄이자. 다 공감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데는 그만큼 역할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법규라든가 규정과 관습을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한번 오늘 그 추석을 앞두고 희망 메시지를 던져줄 때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재테크 관련해서 상당히 큰 짐을 지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정말 주도해 나가서 희망적인 부분이 될지는 내가 그 변화를 감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네. 분명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